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제 모기를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성 형태로 나와 있는 애들 있잖아요. 각성 형태로 나와 있는 애들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막 모기를 각성시키냐, 실패하면 그냥 모기떼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왕도 각성이 성공하면 아까처럼 나오고, 실패하면 그냥 문어되는 거예요. 이거 오징어 되는 거고. 보로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로스도 각성하면은 이렇게 초각성 형태 나오고, 실패하면 이게 뭘로 또 바뀌어요, 이거. 이게 지금 페북에 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성이 가능한 캐릭터를 놓고 성공하면 이렇게, 실패하면 이렇게. 그 여지껏 실패하면 막 모기 열심히 키웠다가 실패하면 나가리 되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이게 각성이 성공하 예전에 그랬죠. 뭐 각성 형태로 모기가 나올 거다, 각성 심해양이 나올 거다. 이게 아니었어. 각성 성공하면 이렇게 하고, 각성 실패하면 그냥 모기 떼 되는 거야. 모기 떼. 아예 이렇게 해버리네 이거를. 그리고 이거 조금 더 보면, 지금 이제 출시가 될 것, 한국 서버에 조금 출시가 빨리 될 것 같은 보로스의 요거 각성 형태. 요거 요거 내가 봤을 땐 요거 나와요. 지금 이제 봐봐요. 한정소환권에 얘를 광고로 걸었으면 이 친구가 이제 나올 확률, 보로스 각성한 거지, 요게 나올 확률이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얘는 지금 무조건 강자 소환권으로, 이제 한정 소환권으로 쓸 수 있게끔 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블랙 티켓을 지금 싸는 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 티켓을 사서 얘를 뽑는 거지, 결국. 아니면 블랙 티켓을 써서 보로스를 뽑고 보로스를 각성시키는 거죠. 자, 장지은이 안녕하세요. 오늘 구독자 반가워요. 뭐 요런 형태로 지금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좀 요런 형태로 가능하고, 그리고 페북에 이게 또 나왔어요. 캐릭터 지금 한국 서버로 기준으로 완성된 게, 그거 봤거든요. 그거 지금 내가 요거 저장 안 해놨나 모르겠네. 이제 요거거든요, 요거. 요게 이제 페이스북에 광고가 뜬 거예요. 이렇다라고. 근데 원펀맨 오피셜 페이스북 광고예요, 이게. 이거 보면, 자, 요 보로스잖아요. 자, 요 보로스 그래요. 이제 보로스 이제 나온다. 자, 보로스 나올 거고. 근데 이게 조금 낯선 부분이 뭐냐면, 아마이가 SSR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정식 출시 전에 만들어지니 광고에 대한 떡밥 같은데. 그래서 보면 아마이가 SSR. 그래서 등급에 대한 차이는 좀 있어요. 왜냐면 여기 스마일맨도 SSR이라고 나와 있거든. 요 다시마 인피니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어요. 조금 차이는 있는데, 캐릭터 개발은 어떻게든 다 끝났고, 출시하고 나서 한국의 요 내용으로 그대로 광고를 한단 말이죠. 네. 한국의 요 내용 그대로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는 차이가 있으나, 가장 빨리 나올 캐릭터는 일단은 보로스로 이번에 확정이 됐고, 나머지가 이제 킹, 좀비맨, 실버팽, 그리고 금속배트,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보면은 여기 메탈라이트, 요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은 올해 다 만나볼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레이첼 빠이, 레이첼 빠이, 스터디 하드. 자, 근데 아마이가 성능이 어쨌든 SSR이긴 하죠. 근데 뭐 3절곤의 릴리가 SSR로 나와있는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지저왕도 SR로 나와있고, 요거 심해왕은, 아 여기 아머드 고릴라 SR 맞네. 중섭 따라가서 중섭 따라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좀비맨, 킹, 보로스, 금속배트 체크. 자, 두 번째 열은 지금 다 나와있는 캐릭터고요. 글로리버스 정도는 눈여겨봐도 될 것 같고, 실버팽 체크. 자, 세 번째 열, 자, 각성 심해왕, 자, 메탈라이트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이거는 무조건 올해 한국 서버에 무조건 나온다. 근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푼 건 보로스다. 보로스 먼저 풀고, 그 다음 풀릴 확률이 킹과 좀비맨이 확률이 높다 라고 보시고, 나머지 금속 배트, 실버팽, 그리고 메탈 라이트,
각성 심해왕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눈여겨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광고를 냈다니까 한국에, 한국에 아예 SNS에다가 빅무소고기 좀비맨이 다섯 번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게 오피셜 SNS 광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어긋나는 내용은 사실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요렇게 아마 갈 거예요. 요렇게 갈 건데 어느 시점에 나오냐에 대한 차이인데 저번에 보여준 떡밥과 지금 요게 이제 일치하는데 한국 서버에 이 내용을 먼저 공개는 일단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여기 있는 캐릭터가 나올 수가 있다. 네. 근데 과장 광고 같은데 이게 원펀맨 오피셜에서 낸 페이스북 광고예요. 원펀맨 오피셜에서 낸 페이스북 광고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거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이 출시하지 않을 거 이렇게 내면은 이거 뭐야, 거짓 광고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눈여겨 보셔야 돼요. 요거 눈여겨 보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 보러스 못 뽑았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죠. 일단은 캐릭터 관련된 사진은 요거고요. 어제 이제 플레이 관련된 사진 보여드렸는데 자, 플레이 관련된 사진 어제 보여드린 거 한번 다시 볼까요? 요거였죠? 자 이제 각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각성에 대한 부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펀맨 페이스북 오피셜 광고예요. 자 모기가 모기 심해왕 보루스를 놓고 각성을 합니다. 각성에 성공하면 각성 형태로 진화를 하고요. 각성 형태로 진화를 하고요. 각성이 실패를 하면 모기는 모기대로 나가게 되고요. 심해왕은 이렇게 문어가 돼버리고요. 네, 보로스 같은 경우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보로스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패라는 개념이 없다. 네, 실패라는 개념이 없을 거다 라는 이야기가 많죠. 왜냐면 모기 때는 심지어 그 뭐야 조각도 없잖아요. 조각도 없고 캐릭터도 없기 때문에 실패는 없을 거고 각성의 성공을 이렇게 해서 뭐 현질을 유도하든 뭐하든 해서 각성을 이렇게 유도할 것이고 실패 시는 뭐 그냥 원래 형체에 유지되거나 아니면 스탯이 좀 깎이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일단은 사실은 지금 각성을 한다 만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요것도 광고로 오피셜로 냈고 근데 실패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제 뭐 해외 서버나 뭐 이런 데도 지금 실패에 대한 개념은 크게 없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아무튼 각성 형태로 이렇게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 거고 어떠한 요소를 도입해서 각성을 할 수 있게끔 할 것이다. 근데 여기에는 과금이 생각보다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아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지. Difficult language. Difficult Korean language. Sorry. 아무튼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요거 참고해서 보면 재밌을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은 제가 정리해서 저녁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더 보세요. 네.